페이커, 초비, 제우스, 카나비, 룰러, 캐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드디어 제19회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을 향한 첫걸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만큼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이 역사적인 그리고 영광적인 첫 우승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간략한 일정 그리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위해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준비한 각종 이벤트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 현 시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와 코치진들로 구성된 김정균 후 아마 e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번 아시안게임의 결과를 정말 기대하실 겁니다. 아시안게임은 간단히 4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올림픽의 아시아 지역의 대회인데 드디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이 역사적인 대회의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게임 강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초대 우승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대회에 출전하는 멤버들의 프로필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T1의 탑라이너 제우스 최우재, 징동게이밍의 정글러 카나비 서진혁,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혁, 젠지의 미드라이너 초비 정지훈, 징동게이밍의 원딜 룰러 박재혁, T1의 서포터 캐리아 류민석으로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국내 해외파 모두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회의 일정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9월 25일, 26일은 그룹 스테이지로 예선전을 시작해 9월 27일에는 8강전, 9월 28일에는 준결승전, 9월 29일에는 결승전 및 동메달 결정전을 진행합니다. 몇 가지 참고해야 할 점은 예선전인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로드투 아시안게임 2022에서 각 지역 대회에서 1위를 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8강에 직행하고 LCK 일정으로 인해 참가를 하지 못한 우리 대표팀은 예선전부터 경기를 치른다는 점, 다음으로는 그룹 스테이지는 단판, 녹아웃 스테이지는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된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미 앞선 두 번의 평가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낸 우리 대표팀인 만큼 정말 기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대회가 진행되기 전 9월 22일부터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색적인 이벤트를 또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앞선 9월 15일부터 워리어스라는 캠페인이 시작됐고 9월 22일부터 더더욱 규모가 커진 워리어스 우리의 한타 이벤트가 시작되는데 한 가지 TMI로 여기서 워리어스의 의미는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와 팬, 승리에 도전하는 모든 태극 전사들을 위한 명칭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자면 워리어스 우리의 한타 이벤트는 2인 파티 이상으로 미션을 수행하면 승리 메달과 인게임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획득한 승리 메달은 승리 교환소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간단히 미션은 이렇습니다. 여러 개의 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승리 메달과 이벤트, 감정 표현, 마법 공학 상자 및 열쇠, 무작위 스킨 파편, 온전한 스킨 파편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모은 승리 메달은 이렇게 승리 교환소에서 상품의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첫 번째, 한 게임에서 여러 개의 미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두 번째, 진행되는 이벤트가 우리들의 한타이기에 워리어스 초대하기 미션을 통해 친구들과 같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만약 2인 이상으로 플레이를 할 친구가 없다면 솔로로도 이벤트에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각 미션별 3회씩 달성이 필요하다는 점 정도입니다. 정말 간단히 요약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벤트 기간에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일반 게임, 랭크, 칼바람 나락을 편하게 즐기신다면 웬만해서는 자동으로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승리 기원 예측 이벤트 역시 9월 24일까지 진행이 되니 경기가 시작되기 전 이벤트에 참여하여 다양한 인게임 상품을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정말 아시안게임의 첫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만큼은 대표팀 선수들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뭉친 것이기에 서로를 응원해주며 마지막은 우리가 진정한 아시아의 일왕인 걸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